안녕하세요. 책 읽기로 행복을 전하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10편의 탈무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질문과 토론의 기록으로 그들의 학습 문화를 이룬 원동력이 되었죠. 이러한 탈무드는 유대인 율법 학자들이 율법과 전통적 습관, 그리고 전승된 이야기, 해설 등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유대인의 정신적이고도 문화적인 유산입니다. 따라서 가끔은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이야기도 없지 않지만 탈무드가 유대인이 나라를 잃고 방황할 때 강인하게 민족성을 지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정신적 지주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탈무드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힘,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탈무드 중에서 특히 희망과 지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이야기를 엄선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 랍비 아키바가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나귀와 개 한 마리, 작은 램프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의 장막이 내리자 아키바는 주위의 한 헛간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는 램프에 불을 켜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불어와 램프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 여우가 와서 개를 죽여버리고 이어서 또 사자가 와서 당나귀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 하나만 들고 혼자서 쓸쓸히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지만 그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의 그림자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뒤늦게야 지난밤 도둑이 마을에 들이닥쳐 집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램프의 불이 바람으로 인해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어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개가 지저되어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나귀도 역시 틀림없이 소란을 피웠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택으로 도둑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그 일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또한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선과 악. 지구를 휩쓴 대홍수 때 일입니다. 온갖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선도 서둘러 달려왔죠. 그러나 노아는 선을 배에 태우기를 거절했습니다. 나는 짝이 있는 것만을 태우고 있소, 하고 말하면서 선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선은 숲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짝이 될 상대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윽고 악을 데리고 배로 돌아왔죠. 그 이후부터 선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편지. 어느 곳에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아가씨에게 자기는 일생 동안 성실히 사랑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남자는 그녀를 남겨두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으나 좀처럼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겨 동정했지만 그녀를 시기하는 주위의 사람들은 그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남몰래 그가 그녀에게 사랑을 맹세했던 편지들을 꺼내어 눈물을 흘리면서 읽어보곤 했습니다. 편지는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동안의 괴로움을 그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그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웠는데도 어떻게 변심하지 않고 나를 기다릴 수 있었소?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죠. 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들을 비웃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현인들이 이스라엘은 꼭 독립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현인들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학교나 예배당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왔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맹세를 계속 읽으면서 그 거룩한 약속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도 그의 사랑을 맹세한 편지를 읽음으로써 그를 믿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녀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세 사람의 친구. 어느 날 임금님이 어떤 사나이에게 사자를 보내서 즉시 왕궁으로 오도록 명했습니다. 그 사나이에게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대단히 소중하게 대하여 그를 누구보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두 번째 친구 역시 사랑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도 친구라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의 명을 받게 되자 자기가 무엇인가 나쁜 일을 저질러서 불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운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친구를 찾아가서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먼저 가장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자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싫다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하자 성문 밖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좋고 말고 자네는 아무것도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니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그렇게 말해주겠네 하고 말하며 회의 승낙했습니다. 왜 이 세 친구들은 각기 다른 말을 했을까?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재산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긴다 해도 사람이 죽을 때는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을 의미합니다. 화장터나 무덤까지는 따라갈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는 그를 두고 오게 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을 의미합니다. 원래 선행이란 평소에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은 뒤에도 그와 함께 있게 됩니다. 돈주머니. 어떤 상인 한 사람이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는 며칠 후에 박앤세일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때까지 물건 사는 것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건을 사기 위한 많은 현금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지닌 돈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이튿날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니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자기가 돈을 묻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채의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집의 벽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돈을 파묻고 있는 것을 구멍으로 내다보고 나중에 파낸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께서는 도시에 살고 계셔서 대단히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지혜를 좀 빌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곳에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그래서 돈주머니를 두 개 준비했어요. 하나는 500개의 은화가 들어있고 또 하나에는 800개의 은화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우선 그 작은 주머니를 몰래 땅속에 감추어 두었죠. 그런데 그 나머지 큰 주머니도 함께 감추어 두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상인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요. 작은 주머니를 감춰둔 곳에 큰 주머니도 함께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현명하지 않겠소? 상인이 자리를 뜨자 욕심쟁이 노인은 자기가 훔쳐온 돈주머니를 그곳에 도로 묻어두었습니다. 상인은 그것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파내어 무사히 자기의 돈주머니를 되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폭우에서의 하루. 어떤 배가 항해를 계속하고 있을 때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쳐서 항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고 아름다운 폭우가 있는 섬에 닿아 있었죠. 배는 그곳에 닻을 내리고 잠시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섬에는 온갖 꽃들이 아름답게 만발해 있었고 먹음직한 과일이 열린 나무 사이로는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배에서 내린 손님들은 다섯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자기들이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 순풍이 불게 되면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무리 섬이 아름답더라도 그들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생각에 상륙하려 하지 않고 배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서둘러 섬을 올라가서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는 원기가 회복되자 곧 배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섬에 올라가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가 배가 떠나버리려 하자 당황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차지했던 배 안에 좋은 자리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바람이 일자 선원들이 닻을 올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설마 자기들을 남기고 떠날 리는 없으리라는 이유를 붙여 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배가 폭우를 떠나려는 것을 보고는 당황하여 헤엄쳐 배에 기어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바위나 배에 부딪혀 상처를 입어 항해가 끝날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룹은 너무 많이 먹고 또 아름다운 섬에 도취되어 배가 떠날 때 울리는 기적소리조차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 있던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독이 든 과일 따위를 먹고 병이 들어 모두 그 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 있어서 선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조금은 쾌락에 젖었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장 현명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젖지 않고 돌아왔지만 소지품도 잃어버리고 좋은 자리도 빼앗기게 되어 고생을 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은 배로 돌아오기는 했어도 늦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 번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생을 허영 속에 살거나 장래 일도 잊어버린 채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먹고 맙니다. 진정한 재산. 어떤 여객선 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배에 탄 손님들은 거의 모두 큰 부자들이었고 그 중에는 라피 한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서로 자기들의 재산을 비교하며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들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라피에게 물었습니다. 라피 선생, 당신도 부자입니까? 그러자 라피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제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의 재산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참 유감스럽군요. 허, 참, 보여줄 수 없는 재산이라. 도대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마침 그때였습니다. 해적들이 배를 습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에게 금은 보석 등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해적이 사라진 뒤 배는 간신히 어떤 낯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부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러나 라피는 곧 높은 학식과 교양이 항구 사람들에게 인정되어 학교에서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라피는 배를 타고 함께 여행했던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가난뱅이로 전락해 있었죠. 그때서야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라피 선생, 그때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아버지는 바보. 어떤 사나이가 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들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 하지만 그가 진짜 바보가 되지 않는 한 유산을 상속할 수는 없다. 이 말을 전해들은 랍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유서를 쓰셨군요. 도대체 당신의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지 않는 한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사나이는 갈대 하나를 입에 물고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마루 위에 엎드려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행동으로 암시한 것은 자기 아들에게 아이가 생겨 그가 아이를 귀여워하게 되면 자기의 재산을 상속시켜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인간은 바보가 된다라는 격언은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세상에는 약하지만 강한 자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네 가지 있습니다. 사자는 모기를 두려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두려워하고, 전갈은 파리를 두려워하고, 매는 거미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크고 힘센 자라도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약한 것이라도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루. 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온 세상 모든 나무들이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무를 향해 이르기를, 걱정하지 말지어다. 쇠는 너희가 자루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 너희를 해치거나 상처 입히지는 못하느니라.